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야, 일단 산도 큼직하고 쓸 수 있게 활용도 이렇게 잘 다듬어 놓은 밭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잘 해놨어요. 예, 완전히 와, 저는 놀랬습니다. 울산에 이래 촬영을 하면서요, 울산에서 핸드폰 안 터지는데 진짜 간만인데 핸드폰 안 터집니다. 예, 와, 뭐 LG U+ 그런가 SK는 터지겠지 뭐. 예, 저는 LG U+ 사용하고 있습니다. LG U+ 사장님 사랑합니다. 광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꿈도 야무지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땅이 큼직합니다. 천을 이렇게 잘 끼고 들어가고 여기까지 세멘트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다리를 건너서 약간 비포장인데 올라가면 위에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초입부 부분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그럼 저랑 같이 잘 만들어서 빠르게 매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땅이 큼직해요. 그래갖고 항공영상도 좀 길게 찍어놨으니까 자세히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요.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길게 영상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서요, 손가락 심심하시잖아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강리입니다. 지목탑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임야도 있고요. 그것도 똑같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예, 면적 같은 경우는요, 총 두 필지로 되는데 2017평입니다. 예, 답이 428.6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매매가가 나갑니다.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는데 이 산입니다. 이 산. 예, 이게 이쪽까지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면은 여기 좌측편에 해가지고요, 예, 나무들 이제 그 재선충 때문에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녹색으로.
예, 녹색 갑바가 접혀 있는데 그 부분 안쪽 이 부분을 해서 길게 끝까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코너에 딱 있다고 했죠? 여기가 코너인데요. 자,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어요. 이 다리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어느 부분부터 제가 이제 토지라는 거 또 안내를 드리고요. 요거 여러분들 영상 보셨잖아요. 제일 위쪽은 평평하게 되어 있고, 이게 소나무가 아니고 전나무더라고요. 입구 저는 싹 다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전나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 전나무면은 요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요, 여기에 저수지도 큼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낚시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아까 보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좌측편에 있는 거는 산 다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뚜루루. 여러분들 요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국어예요, 국어. 예. 잘 되어 있는데, 예, 승용차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요 입구 쪽에다 세워놓고, 요 부분이 약간 가파라요. 요 부분이 약간 가파른데, 제 차도 당연히 올라가집니다. 저 승용차 타고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옆에 여기 보이고 있는 산은 다 포함이라는 거. 저 위쪽에 가면 강아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는 제가 따로 말을 안 드릴게요. 일단 여기, 비닐하우스도 있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놨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와, 뭐 전나무가 이래 많지. 소나무 거의 없어요. 다 전나무예요, 거의. 개 막 짖기 시작하죠. 자, 경계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땅 이렇게 여기 쪽으로 쭉 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다. 네, 그 부분 참고하세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세요. 이제부터 여기가 쭉 둘러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기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봇대에 여기 전기 다 들어와 있고, 예, 투광도 다 되어 있네요. 여기 수도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수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수도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지하수 이렇게 해갖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땅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닭장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강아지가 있는 부분은 다 포함해서 이 밑으로 전부 다 포함입니다. 전부 다 포함이고 요구산 포함. 예, 여기 위쪽까지도 포함인데 그 부분까지도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경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렇게. 이 부분 전체 포함하고 2, 3 포함입니다. 여러분 3 보이시죠? 예, 요것도 포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 널찍하고 국어 부분 활용하셔가지고요. 예, 진입로까지 확보했고, 예, 지하수도 되어 있고, 전기까지도 다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요. 전화 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